강수지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. 아빠 내가 가서 매실 따올게. 매실. 매실 뭐? 따온다고. 한 4, 5kg만 딸까? 뭐. 일단 가서 매실 따올게. 응. 아빠 쉬고 있어. 아니 방에 들어가서 쉴래? 잠 못 자서 피곤해지. 괜찮아. 괜찮아. 그럼 내가 따온다. 응. 여기다 따와야겠다. 아니, 그치. 아빠 따가지고 올게. 응. 완전 장미향이 진짜. 와, 진하다. 근데 여기 벌이 있었으면 벌에 쏘이겠다. 여기 거 따라고 했어요. 와, 진짜 얘는 좀. 지난주에 왔을 때보다 커졌다. 옵스. 자. 와, 크다. 복숭아 많은데? 와. 어머, 이러다 내가 건드려가지고 막 떨어지는데? 진짜 크다. 지금이 딱 따는 철이지. 와, 따는 이 소리랑 제 손맛이 되게 좋으네. 아이고, 왜 다 안 따오니? 이 드문드문 따. 아빠 힘들다며 하지 마. 응? 몸살 나요. 아빠 살살 던져요. 아빠 깨끗한 것만 따야 된다. 아빠 그러다 힘들겠는데? 아빠 위험해. 이리 와. 아빠 여기 거 따. 아니 이거 솟구는 것처럼 따려고 하는데. 노랗게 됐을 때 또 따야 되니까. 아빠 막 던지면 안 돼요, 너무. 아빠한테 줘야겠다. 아니 힘들다더니. 아빠 조심해. 자요. 와, 아빠 이런 거 잘 딴다. 왕년에 많이 따봤나요? 아유, 자라도 따야지. 어떡해요. 옵! 막 떨어져. 아빠 이게 무슨 냄새지? 민들레꽃 냄새야? 뭐야? 이렇게 향이 좋아? 없어. 장거 따지마. 장거. 아빠 이제 여기는 없지? 근데 여기 거가 제일 깨끗해 지금. 다른 데 거보다. 그래서 여기서 따는 거야. 흠집 있는 거는 담그지 말래. 곰팡이 난데. 어, 성질은. 아빠, 이거 봐봐라. 여기 거 따자. 아이고, 이거 상처 있어서. 아빠, 거긴 내려가면 안 됩니다. 미끄러집니다. 아빠, 어디서 송진 냄새 같은 게 나는데? 어디서 되게 좋은 송진 냄새 나는데? 아빠 이제 그만할래?
그때 지난주에 왔을 때보다 엄청 커졌는데 아빠? 그치? 와 여기 큰데?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사람이 이거 딸려다가 넘어지겠어. 이거 보이시나요? 크지? 봐봐라. 크지? 얘 조금만 더 따면 돼. 커가지고. 이제 아빠 괜찮아. 내가 할게. 조심해. 뭐는 안 가? 안다가? 이따가. 진짜 키가 조금만 더 크면 좋겠다, 아빠. 어? 아빠 저 무슨 새? 엄마 아빠 제 소리가 저 소리야. 저 새 소리가. 어머 어머 어머. 와. 와, 제 새소리 이상하다, 그치? 아빠! 흔들지 마! 다 떨어져! 너! 그럼 조그만 애들 다 떨어지잖아! 흔들지 마세요! 남자들은 빨리 딸려고 저 흔들어 버리겠네. 시원한 바람이다. 이것만 좀 어디 데려오면 진짜 좋겠다. 나만 부르잖아. 아빠 이제 거의 다 됐다. 아빠 이 정도면 어때? 이 정도면 아우 이 정도면 됐는데? 이제 노랗게 됐을 때 또 담아야 되니까. 응. 그치? 응. 가자. 가서 아빠랑 꼭지 좀 따자. 응. 어머 호진아 넌 뭐하니?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. 어. 그러면 이거를 식초를 넣고 닦아야 되거든. 응, 아빠. 이거 아빠 하나 먹어라. 어머, 녹아가지고. 잠깐만, 안 떨어져, 잘. 좀. 이거 아빠 못하잖아. 칼로 해야 돼요. 칼로 해야 돼? 아. 그 안에 이제 구름이 있어. 응? 됐어. 자. 고무줄 반지는 왜 꼈대? 다 녹겠는데? 자. 일단 이거 먹고 와야죠. 커트해요. 컷이요. 아빠 하모니카도 부를 거예요. 하모니카 볼 힘 있나요? 아, 그럼 부침 데리고 다음에 곡정 오빠랑 와서 또 촬영 한번 하기로 했는데 가드랑 곡성이 이거 쓸 때 비비랑 지민이랑 데리고 온다고.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강수지입니다.